미리 대목사로 가실 때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냥 문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44번째 시스템 수요 포럼에서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바꾸는 2030년 미래 사회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와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위해 모신 전문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양대학교의 미래자동차공학과 손흥영호 교수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손흥영호 교수님 영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오클랜드 대학에서 시스템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국가 미래성장 동력 스마트 자동차의 추진단장을 맡고 계시고 세계 전기 자동차 집회에 대한 그런 유행을 맡고 계시고 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미래 자동차 산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 기대가 됩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콘텐츠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자동차 비즈니스를 좀 이해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자동차가 어떤 게 있을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R&D 현황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사실 여기 지금 보시는데 빨간 색깔로 표시는 오토모티브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는 그 인더스트리가 되게 많죠. 이를테면 휴대전화라든가 뭐 TV, 가전 굉장히 많은데 그건 이제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약 9천만 대 정도가 200여 개 나라에서 팔리고 있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팔기 전에 모든 나라에서는 자동차는 이러이러한 규제를 맞춰야 된다는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 규제를 못 맞추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규제인데요. 혹은 emission 이런 얘기를 하죠. 배기 규제. 그 배기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기 규제를 못 맞추면 페널티를 내야 돼요. 아니면 팔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스캔들이 일어났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유로 6 규제를 맞췄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도로상에서 주행 시간에 나오는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제가 이쪽 일을 굉장히 오래 해와서 정확히 제가 폭스바겐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이 배기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여기는 되게 과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이 있는데 왜 디젤을 자꾸 쓰려고 하냐면 똑같은 기름으로 디젤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기니까 우리가 연비를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디젤하고 가솔린의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솔린은 불을 붙일 때 가솔린의 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라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불을 딱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의 양도 내가 정할 수 있고 불을 붙이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같은 경우는 이게 압축 착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은 제가 조정할 수 있지만 불이 언제 붙는지는 잘 몰라. 불이 언제 붙는지가 모르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름은. 그래서 대개 이제 디젤 같은 경우에 압축을 해서 가솔린보다 훨씬 더 하이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키우는데 그때 나오는 배기물 중에 NOx라는 질소산화물이 있어요. 근데 이 질소산화물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화학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를 산화를 시키는 거죠. 산소랑 합치는 거는 쉬워요. 상대적으로. 근데 질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띄어내는 환원작용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환원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시간에 보면 촉매라는 게 들어가요. 그 촉매가 있으면 띄어지는데 그 촉매가 어떤 걸 쓰냐면 배꼽을 써요. 이 배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냥 이건 우리가 과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잠깐 얘기해드리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배꼽이 100톤쯤 나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00톤을 누가 쓰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신혼부부가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전 세계 백금 생산량의 40%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로 6라는 규제를 맞추려고 하면 차 한 대당 미니멈 1000유로에서 2000유로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동차 한 대 팔아가지고 폭스바겐 파사드 같은 거 팔아서 2000유로 남긴다는 건 임파서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조금 쓰고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러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죠. 뭐 제가 남의 회사의 일이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에너지지라는 규제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뭐냐면 화석연료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껴 쓰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후에 굉장한 영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CO2를 좀 덜 배출해야겠다는 게 CO2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environment, 에너지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safety 규제입니다. 자동차는 이 세 가지 규제에서 어느 하나가 경치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입니다. 이 safety 규제는 자동차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대 정도의 등록될 수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타는 수송수단은 마차가 있었죠. 말. 그런데 이 자동차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인류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좋은 문명의 이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130만 명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5천만 명이 다치죠. 근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교통사고의 90%가 운전자 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이프티 규제를 좀 더 강화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좀 더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만들면 우리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한 돌출 장애물이 나왔을 때 자동차가 스마트해서 쓰게 하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백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규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강화되는 배기 규제, 연비 규제, 안전에 대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래 자동차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미션, 에너지 규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동차를 우리가 크게 그린카라고 얘기를 하고 세이프티 규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미국에 가서 너 무슨 일 하냐고 그러면 나 그린카 일하고 있다는 잘 못 알아들어요. 초록색깔 차를 타고 다니면 스마트카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너 언제 그 회사에 취직했니? 이렇게 생각해요. 네, 스마트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가 스마트 자동차 추진단장을 하면서 사실은 몇몇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 쉽게 일반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 자동차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이니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션하고 CO2 레귤레이션 때 만들어진 그린카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클린 디젤,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어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가 있죠. 이 클린 디젤이라고 쓴 용어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저는 폭스바겐의 브랜드 마케팅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폭스바겐이 클린 디젤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많은 소비자들은 와우, 디젤이 it's much cleaner than gasoline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원래 dirty fuel입니다. 그래서 디젤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진동도 심하고 또 검댕이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잘 안 써요. 미국에서는 거의 안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유럽에서는 이 디젤이라는 엔진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의 화두가 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일본이 페이턴트를 많이 갖고 있어서 유럽 매니팩처러들이 이쪽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는 엔진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자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는 뭐 잘 알다시피 쉐비 GM에서 만드는 2세대 볼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제가 타보니까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세대보다 훨씬 날렵하고 디자인도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3만 5천 불 정도니까 굉장히 싼 겁니다. 뿐만 아니라 GM은 이와 같이 순수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볼트라 그러고 만든 차인데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 장점은 300km 정도 갑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세대 볼트 같은 경우는 600km까지 갑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조그만 엔진을 넣어서 3기통 600cc짜리를 넣어가지고 그 친구는 구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용으로 쓰는 거죠. 600km 갑니다. 600km 가면 GM의 최현민이 뭐라 그러냐면 이 차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름을 언제 넣었는지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기름 안 넣고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테슬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도 굉장히 많지만 또는 우리가 가려서 드려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테슬라는 미스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죠. 뭐 차 자체는 뭐 굉장히 잘 만든 차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 보면 가운데 17인치 모니터를 썼는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 안에 17인치 모니터를 쓴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17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공조 시스템까지 다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니터가 여기 우리 최소 박사님이나 뭐 정규민 교수님 이 제가 보면서 다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제 실험할 때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를 리프로그램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모니터로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피션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다룰 필요가 없는 거지. 이외에도 뭐 엄청 많은 좋은 피처들이 많지만 오늘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델 S가 잘 팔린 이유가 있어요. 그 잘 팔린 이유는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전기 자동차, 특히 닛산의 리프라든가 현재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내놓는 아이오닉에 비해서 전기 배터리의 양을 3배까지 늘려서 실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알다시피 많은 분들은 전기차인 경우에 배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아요. 박원순 시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손희 교수님 그거 택시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시장님 그 택시가 하루에 몇 킬로 혹시 달리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아쉬워요. 굉장히 그거 400킬로 정도 달립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25kWh 정도의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몇 킬로쯤 가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건 잘 그것도 막 대충은 아시더라고요. 150km 간다고 치면 하루에 세 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바꾸게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전기차의 배터리가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리모컨에 들어가는 이 조그만 배터리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기차용 25kWh의 배터리가 한 300km 돼요. 장정 6명이 들어야 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장정 6명이 가볍게 드는 게 아니라 아주 용을 쓰면서 들어야 돼.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호이스트로 올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델 S 같은 경우는 85에서 90kWh를 썼다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배터리 무게만 거의 1톤 가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근데 미스터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전기 자동차가 잘 팔리려면 주행거리에 대한 인자야지. 걱정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비싸게 팔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1억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시는 거죠. 여기 보여드리는 이 모델 X는 지금 앨런 머스크의 계획이 있어요. 2020년까지 모델을 두 개 더 추가해서 세 모델을 가지고 50만 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50만 대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자동차 회사가 50만 대를 만들면 볼보보다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인데 이건. 근데 이제 모델 요 X는 SUV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싼이나 또는 스포티지 같은 거 이런 건데 이분이 디자인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의 디자인이 되게 독특한데 이분이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노락이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돌출형이 아닙니다. 이게 매립형이야. 근데 가서 오픈하면 저런 게 쓱 이렇게 나와. 네. 그리고 달리면 쓱 들어가. 아무것도 안 보여. 앞으로 우리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이드 비밀러라는 게 없어져요. 저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다 카메라로 돌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외장에는 아무것도 없겠다라는 게 이제 이론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차를 타는 사람 누가 타는 거냐면 대개 주부가 타겠죠, 그죠? 아이들을 학교 끝나고 픽업하고 또 학교 뭐 교회 활동하는 데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근데 그 어머니나 주부나 여성분들이 아이를 태웠다가 내렸다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승용차에서. 왜냐하면 뒤에다 카스 붙여야지 사람을 또 태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분은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도어를 이렇게 여는 걸 했어요. 얼마나 태우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소비자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굉장히 만족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차는 무슨 차인지 뭐 대부분 차 좋아하시는 분은 알 텐데, 차가 이뻐요, 미워요? 근데 키스텝은 별로 차안 좋아하세요? 키스텝은 별로 차안 좋아하고 우선 평가하고 누굴 떨어뜨릴까 뭐이 생각. 죄송합니다. 이 차는 사실 페라데이 퓨처라는 자동차도 뭐 중국 친구가 IT 회사로 돈 벌어가지고 이 친구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제가 볼때 2016년 CES에서 가장 성공한 마케터는 페라데이 퓨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보통 한 30억 정도 들어요. 근데 저는 30억 다 뽑았어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저런 퓨처를 만들기가 우리 레귤러한 자동차 같이 스태핑해서 만들어가는 건 많지 없어요. 저거는 무엇이냐면 CFRP 아니면 엔진 플라스틱을 써요. 굉장히 가볍고 대신 우리가 금형하기 되게 쉽겠죠. 그리고 굉장히 섹시하게 만들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벌써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분이 이제 저걸 한 2년 했어요. 저거 이제 회사가 만들었는데 제가 볼때저 사람이 2년 후에 IPO 하면 3B 1년 달러 아무것도 안 나와. 이미 다 투자 회사들 그만해 줄다쓸 거야. 내년 몇배줄 거야. 자기가 고를 수 있어, 인베스트. 마케팅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과학 기술 하신 분들도 사실 이걸 배워요. 저는 이 페라데이 퓨처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최서 여기 팀장님 하겠는데 사실은 CES에 이번에 기아 자동차가 처음으로 전진했어요. 그리고 모비스가 전진했어요. 모비스의 연구 개발 본부장 하시는 우리 정선 제가 잘 아시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공짜 엄청 했어요. 선우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 이것이 가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세계에 그래도 10대 안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인데 전시라고 해서 하는데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로부터 짬을 줘서 시켰대요. 모비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현대 기아 모비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널리지를 어느 정도 하게 봤더니 모비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모비스 나가서 빨리 우리도 이렇게 큰 정말 메가 서플라이라는 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지? 잘 알다시피 요즘 CES 가면 사실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세히 볼 시간이 없어요.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걱정은 되게 많은데 저는 올해 CES의 가장 큰 수혜자가 페라데이 퓨처였고요. 두 번째 수혜자는 모비스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차를 보고 해서 저 사람 서 있는 거 보세요. 뺑 둘러쌌는데 바로 옆자리가 모비스야. 거기 왔다 거기 다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모비스가 그것도 한 27, 28억 들었다는데 그거 다 뽑았어.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세이프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토노미스 커. 그 세이프 레귤레이션을 맞추다 보면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토노미스 커라는 거를 얘기하려니까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영어로도 어렵지만 이거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한국말로 설명하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스마트카라고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좀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 키스텝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이런 데에서는 정확히 용어부터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걸쓸수 있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 쓰여요. Autonomous car, Automated car, Self-driving, Driverless ca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의 많은 미디어들, 특히 과학기술자들도 무인 자동차라고 말해내는 거죠. 자동차라는 건 자동차에 사람을 실어서 수송하려고 만든 거를 무인 자동차라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는 돼.
근데 이거는 자동차에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는 자동차에 사람 없는 건 뭐야? 장난감인 거죠. 모델카. 그래서 반드시 좌회전 자동차가 해야 돼.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단장하면서 벌써 2, 3년 전에 미디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셔놓고 제가 한번 용어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미디어들이 요즘 V 자동차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비디오는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하이웨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건데요. 바퀴 18개의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서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상대편에서 오는 자동차를 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더 죄념의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조금만 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중앙 분리대가 안 부서졌어요. 캘리포니아 가보시면 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 분리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까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내부 순환도로에 그 우리 정국민 교수님 계신 그 국민대학교 이렇게 돌다 보면 내부 순환 고가도로의 양옆에 있는 펜스가 너무 낮아. 예, 그거 튀어나가는 거 순식간에 튀어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설계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정확히 이제 인지가 돼야 되죠. 서울시 뭐 건설공부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차가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뭘 알게 됐냐면 저 운전자가 졸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130만 명이라고요. 근데 그중에 90%는 운전자 부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운전자가 모르는 장애물이 나왔을 때도 자동차가 스마트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 결제하고 40분에 제 발표를 마쳐드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걸로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요즘은 휴대전화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붙입니다. 문자를 보내서.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로우가 바뀌었냐면 굉장히 많은 주가 전화통화는 아예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을 잡으니까 자동차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 대신 강화를 했는데 뭘 강화했냐면 텍스트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 원인의 가장 큽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카의 월드와이드의 메이저 리서치 프로젝트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미국도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비디오는 이 비디오는 이게 1956년에 만든 거예요. 예, 60년 전에 만든 거예요. 60년 전에. 근데 많은 분들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2010년에 드라이버리스 카를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 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저를 아는 동료들 뭐 교수님도 없고 도대체 자동차에서는 뭐 하냐는 얘기들 구글이 저렇게 자율주행차를 한다고 난리인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동차에서는 다 자고 있나요 그럼? 네, 천만의 말씀. 이게 60년 전에 GM이 만들어서 1956년에 있었던 뉴욕 엑스포에 보여준 비디오인데요. 이때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1976년에 자동차는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라고 커스터머들에게 알려준 개몽 영화입니다. 개몽 영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대부분 다 영어를 알아들으시니까요. Yeah, I wonder what we hear if I turn on the switch and we're driving along in 1976. 이제 1976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비행기 같이 만들기를 되게 원했어요. 디자인을 다 비행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Hello Tower, this is Firebird 2304. 이 차 종이 이름은 Firebird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Tower to Firebird 2. Tower to Firebird 2. All traffic moving in normal pattern. FB2 to Tower. We're heading for Chicago. Please route us through. Over. Roger, FB2.
New screen map shows your location within our control zone. You have your choice of two routes. Green line marks scenic route. Red line shorter route. We're on vacation. Who wants to fly? Yeah, that means green. I'll tell the guy. Firebird to tower. We'll take the green. Roger. Check your fuel and engine. Check. 사실 이제 타워에서 기름 얼마인지 체크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수송수단의 메인 구동 파워를 가스터빈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혹시 기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가스터빈 엔진이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에 가서 일하러 가니까 가스터빈 그 셀이 굉장히 있어서 실험을 뭐 불과 한 30년 전까지 계속했습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서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시내로 사장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몇 분 동안만 제가 왜 자동차를 하게 됐는지. 저는 원래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은 뭐 많지 않으니까 제가 원래는 전기 전자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사도 하고 석사도 전기 전자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총각으로 지금부터 36년 전에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총각으로 저희 선배님이 이 차를 딱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거는 저를 차를 보는 순간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필이 꽂힌 거야. 이 차는 지금 나오는 에코스보다 길이가 약 25cm가 더 길어요. 후드 밑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8기통 5.7리터 400마력. 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냥 그 엔진 소리가요 막 웨엉 가는데 야 나는 이 차를 사면 난 인생 대박이다. 나는 이거 하나 사는 게 이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제가 우리 선배님한테 여쭤봤어요. 선배님 이 차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재밌는 거는요 이게 1970년이고 여기 LTD라는 포드에서 나온 자동차인데 포드의 플래그십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의 이제 에코스 같은 거죠. 근데 10년 된 건데 250불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250불 나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사야겠다. 돈에 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타겟을 한 자동차입니다. 근데 이 차를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독특한 이건 지금 디자인이 안 나오는데요. 혹시 차 좋아하시는 분 금방 여기서 캐치가 되셔야 돼요. 이게 현재 있는 차하고 뭐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요? 최 박사님은 잘 아니까. 여기 좀 가운데 필라가 없어요. 비필라가. 저게 뭐냐면 자동차는 안에 있는 고객을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루프하고 차체를 6개의 기둥으로 앞에 2개, 중간에 2개, 뒤에 6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요. 쉘로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둥을 뭐라 그러냐면 필라라 해요. 필라. 여기 필라가 없다 해서 필라 리스크 이렇게 되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 이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컨버터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뭐 지금 자동차 산업한 지 뭐 50년 됐죠. 아직도 컨버터블이 없죠. 지금은 할 수 있어 디자인. 근데 지금 해서 몇 대 못 팔 것 같으니까 자신 있으면 못 하는 거죠. 1998년에 IMF가 났을 때 기아 자동차가 컨버터블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피아에다가 컨버터블을 붙여서 팔라고 디자인을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영국의 호탈 와이딩이라는 엔지니어링 컴퍼니에다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프로토가 다 나왔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있잖아요. 헤드라이트의 커버가 있죠, 그렇죠? 저거는 헤드라이트 기준에 치고 올라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만 해도 제가 뭐 오늘 한 30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이 차를 사야 되겠다는 게 꿈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 차였어요. 야, 난 이거를 사야겠다. 이게 1980년 코벳입니다. 지금도 미국 친구들, 영제너레이션,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영제너레이션들 이 차가 아주 드림카입니다, 드림카. 그래서 노토가 되면 뭐 할래? 그러면 코벳 하나 살 겁니다. 이렇게 대개 경우. 제가 이 차를 보면서 아니야, 내 로망은 이거야.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 여기 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죄송한데 이거 제 잘못은 아니고 이 차가 디자인을 어떻게 한 거냐면 여자가 옷을 벗고 옆으로 두누워 있는 걸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차는 지금도 컬렉터들의 아주 클래스 아이템입니다. 그저께 저희 아이가 저한테 우연히 제가 우리 아들한테 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데디 왜 아빠 아직도 로망이 콜렛이야? 그래요. 당연하지.
저거 제가 사는 건데 제가 한국에 사다보면 거라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 샀는데 어떻게하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야 되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마치고 일하러 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볼 때 빨리 가면 제가 어디로 갔냐면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캘리포니아. 여기 필립스라는 회사가 여기 있었는데 네,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5분만 딱 나오면 여기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여자분들이 비키니 입고 여기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시간 너무 잘 맞나요? 여기가 할리우드 마운틴이고요. 근데 솔직히 일이 너무 재미없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 디자인 됐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리서치의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키 테크놀로지가 뭔지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가 너무 하고 싶은데 1980년대 초반 중반에 미국 자동차 빅3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전자 엔지니어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오는 환경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이피션스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탑차 엔진을 복시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결혼하고 온 저희 집사람을 잘 푸시면서 이제 옮겨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결혼하고 왔으니까 뭐 지금도 잘 반말을 못했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평상시에 꿈이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쪽에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근데 그게 어디냐고 그래서 장소가 디트로이트라고 그럼 디트로이트 가봤냐고 안 가봤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떤 도시냐고 나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미국의 철학과 문화가 녹아있는 아이들 교육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람이 가자 그래서 갔더니 11월부터 이제 눈이 옵니다. 눈은 3월 말까지 안 녹습니다. 제가 이제 일했던 곳인데요. 이게 GM의 택센터라고 이게 정확히 정사각형입니다. 1마일, 1마일, 1.5km, 1.5km. 여기에는 5개 조직이 있는데요. 제가 일하던 이제 센트럴 리서치 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1,500명이 있는데 그중에 약 700명이 PhD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1,800명 정도가 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당시에 풍동들이었죠. 1985년 제가 5월 17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디트로이트로 이사간 몇 안 되는 이상한 엔지니어인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제가 직장을 옮기고 분야를 옮긴 거를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기계공학으로 제가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키스트를 아까 올라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왔는데 제가 NRL이라는 그 사업이 있죠. 제가 삼수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져요? 이제 기계 쪽에다 이런 쪽 나면 이거는 뭐 전자는 증거율이 많이 있어 떨어뜨려요. 제가 그러면 전자 쪽으로 냈습니다. 뭐 자동차를 하고 있어 또 떨어뜨려요. 네, 전기전자 하신 분들은 통신 반도체가 아주 최고야. 네, 제가 3초에 세 번째 만에 됐는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옛날 과기부 장관 하던 서정부 장관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융합이라는 거 못하겠다 그랬나 어떻든 간에 제가 처음에 가서 한 일이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컨트롤러를 디자인했는데 지금 저한테 뭐 사과 반상자만 한 건데요. 지금 뭐 손바닥만하게 만들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어버드 3입니다. 이게 파이어버드 3.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의 시초가 된 파이어버드 2의 3 모델인데요. 제가 GM에 가서 하게 된 일이 이제 1986년부터 시작된 미래 수송수단이 뭐냐라고 해서 했던 과제가 인텔리전 비클 하이웨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00년에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시나리오를 씁니다. 아,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항상 원하는 정보를 받아야 되겠다. 그 정보를 받는 수단은 이와 같이 도로 옆에 비컨을 세워서 실시간 받거나 아니면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세덜라이트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업체인 모토로라가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GM하고 AAA, ABIS, DOT 6개 기관이 이제 참여해서 이 과제를 시작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 저는 이 과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룰이 있는데요. 세이프티를 획기적으로 인프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통을 획기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교통제.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게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어서 운전자들이 모니터를 밑에를 보지 않고 인스트럭터를 보지 않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기 뭐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했지만 오늘은 시간 내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테스트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로깅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확히 한 달 전에 테슬라에 갔다 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가 올해 미스터 머스크가 다 좋은데 약간 저를 닮아서 그런지 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나운스를 뭐라고 했냐면 올 가을에는 테슬라 자동차에 오토파일럿 기능을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상태를 제가 좀 보러 갔어요. 제가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 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리서치도 보여드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제가 잠깐 비디오 보여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제가 아까 뭐 약 10분. 네, 컴퓨터 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결론적이었대요. 이 차는 지금 오토파일럿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을 지난 것은 좀 지금 옆에 다시 분이 이제 보소. 네, 저희 이제 IQ1, IQ2, IQ3 저분이 IQ3를 좀 있었죠. IQ3를 좀 제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몇 번 사고 날 뻔했어요. 예,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제가 예, 60에서 70 마일 나니까 100km 이상 달리는데 솔직히 막 놓쳐 차선을 놓쳐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비전을 갖고 요. 예, 비전은 누구 갖고 있냐면 모발아이라는 회사 갖고 있어요. 그 모발아이라는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비전 시스템 중에서는 넘버원. 예, 제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 모바라이를 비타기가 만만치 않다. 근데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친구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프로세서하고 소프트웨어를 전부 자기네가 자체 적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이걸 타보면서 제가 드라이브 해보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뭐 지금 프로덕션에 제일 가까이 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가까이 가 있는데 이제 아, 죄송합니다. 여기 벤츠인데요. 천천히 가는 차를 오버테이크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저거. 에, 저게 이제 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하면 자율주행에 거의 다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유턴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소 박사님은 굉장히 그쪽에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를 풀는데 요거는 이제 partially autonomous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실하고 있는 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2014년에 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의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스카드 그랜저 ATG를 저희가 만든 전세요. 4세대 자율주행 자동차 지휘 아래 여기 정말 막강하네요. 2회 연속 우승. 자 출발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 차는 교통 신호등, 표지판, 차선 보행자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요. 지금 그 돌출된 거 전부 차 안에다 그 내장을 시켰고요. 비슷한 규모의 센서를 사용하고는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뭔가 사실 좀 무심스러운 건 뭔가 고가의 장비를 따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열어봐야죠. 네. 네. 저희가 어저께 열어본 바로는 없었고요. 없었어요. 야, 아니 이게 사실 조금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항상 잘 가는 참 기술력. 그 하이웨이 드라이빙 이런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너무 현대에서 기술력은 똑같은 그죠? 현대 다니시잖아요. 아 지금 한양대 차를. 네. 한양대 차가 어저께보다 지금 오늘 상당히 빠르게 달리고 저희가 지금 150km 달리기가 저희가 보통 시험 중에 할때 170km 단계도 확 통과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 굉장히 고속을 달리면서 모든 옵젝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지금 이 커브 길에 그날 비가 굉장합니다. 80km 지금 달리고 있는 거고요. 어린돌이 아까 고속 구간을 그 20초로 네, 20초로 보고요. 차감 동산점 우리 박청원 차관분이 보고 계시겠지만 그 이제 라운드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지금 차가 없는데 저희가 보통 시험 테스트할 때는 이제 차를 한 두세 대를 막 돌리면서 비집고 들어가고 현대동차 그룹 덕분에 12회 대회까지 시험이 된 결과 하는 대학이 정말 제가 봐도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예. 진짜로 아 지금 한양대는 여기 차량이 어려운 곳인데도 깔끔하고 빠르게 1, 2, 3, 4인데 고행 세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이상한 물체를 세워놔서 정확히 사람 문제. 세 번째인가 봐요. 야 깃발이 올라오나요? 깃발이 파란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네. 야 잘 태웠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우승 달려고 했죠.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히려 사람이 운전 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건데 올웨이 스탑이라죠. 뭐 포웨이 스탑.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 서야 되고요. 이 차는 이제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누가 더 먼저 왔는지. 그래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차량은 먼저 갈 수 있고 이 차가 이제 교차를 크게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번째 왔지? 이 차인가 우리인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왔으니까 출발을 하네요. 예.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미션을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어디로 주차할 때도 장애인 구간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쇼핑 카운터 무슨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곳을 다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됩니다. 차이가 이 주차하는 거 보면 미러클입니다. 이야! 예 완벽하게 완벽하게 한 번에 잠깐 제가 요즘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요번에 사실 여기 뭐 국토부에서 알았을 테니까 경찰청하고 제가 야간에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변 북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요 영동대교 남단으로 해서 K라로 해서 쭉 돌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밤에 한번 가요. 왜냐하면 낮에는 차가 너무 많아요. 낮에는 우리나라는 제가 밤에 한 번서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는 24시간 무조건 사람이 다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차선 뭐 다 봐야 되고요 신호등도 봐야 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차선을 봐야 되고요. 예를 들면 거는 이제 이 차가 중간에 서게 되면 택시기사도 제일 오래됩니다. 와서 복선 막 사람은 없는데 저녁에 뒤에 쫓아가는지 안 그랬어요. 이 기사가 제일 놀랐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기술적인 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 자동차는 저희가 정확히 8년 전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차는 현대자동차가 차를 주고 저희가 1억 5천 정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짓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현대용차는 7천만 원밖에 안 줬고요. 저희가 추가로 8천만 원 썼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 GPS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GPS도 이게 3만 원짜리부터 3억짜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싼 거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이 몇 가지가 첫 번째 위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현재 위치가 어디야? 그러니까 GPS를 보는데 이 GPS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도심 공간에서는 90% 시간 동안은 GPS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에가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터널 들어가면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없이 찾아내는 게 이제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주위 환경을 정확히 인지해서 개인지, 사람인지, 고양인지, 마차인지 또는 택시인지, 화물차인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키스텝에 가자 그러면 경로를 생산합니다. 이건 티맵이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횡, 그 다음에 종속, 뭐, 스탑할프고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 매니지먼트 합니다. 그래서 여기 Fault Diagnosis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정확히 찾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 왜 이렇게 했는지요. 저희가 1세대 자동차를 만들 때는 보시다시피 12개의 전자제어가 들어가는데 2개는 조향, 제동, 가속, 나머지 10개는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스템 중에 12개 중에 2개는 저희가 상업적으로 나와 있는 걸 사고 나머지 10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전부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5년 먼저 만든 이 DARPA에 나왔던 스탠리라는 스탠포드가 만든 차가 있는데 이 차는 누구랑 만들었냐면 폭스바겐이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들었냐면 이 차 만드는데 150만 불 들었습니다. 18억. 이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DGPS 뭐 1억 이상짜리 썼고요. 라이다도 뭐 엄청 많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굉장히 벌키하게 만들었죠. 우리 A1과 스탠리를 잠깐 비교해드리면 물론 저희가 벤치마크가 굉장히 많은데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입니다. 세컨드 제너레이션은 이거보다 더 획기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2개는 전부 아이덴티컬 똑같아요. 하드웨어 OS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테스트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돼요. 제가 NRL 할 때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12개가 동시에 every 10ms마다 정보를 막 교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세싱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키텍처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4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아직 제가 외부에 공개는 안 했는데요. 아주 심플하게 있어서 사실은 발레오하고 루노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IEEE Explore Innovation Award를 저희가 정말로 아주 럭키하게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Autonomous Car가 좀 더 Sustainable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아키텍처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금만 상을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의 몫입니다. 저는 가장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저희하고 같이 연구하는 우리 연구원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던 그 패스 플래닝, 경로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IEE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는 매거진 그 학회에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탑 클래스의 자율주행 자동차 패스 플래닝을 다 해봤더니 한양대학교 ACE랩이 특정한 거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국에서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이런 얘기하면 직축포화를 맞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IEEE에서 레코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리얼 트래픽 인바라먼트는 이런 겁니다. 이런 데 가야 되고요. 이런 컨디션, 이런 컨디션 뿐만 아니라 공사원도 다녀야 돼요. 그리고 차선도 대기 이상도 많아요. 이거는 그래도 트레이닝 시키면 돼요. 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알파고도 못 풀어. 이런 거 가르쳐요. 이거 한국이 아니고. 네. 아슬아슬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비전, 네. 아무리 뭐 모발라이가 좋다 해도 못 해. 네. 이것도 되게 댄저러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래픽 라이트를 레코그나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트래픽 라이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파란 불도 사야 돼. 이거 엄청 댄저러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가 차 밑에 가면 GPS 일단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아요. 제가 이것도 낮에 시험하는 겁니다. 낮에. 이게 좀 강변북로고요. 이렇게 올라 여기 지금 용동대로 내려가는데 우리나라는 용서가 없어요. 아, 절대로 안 베껴준다. 이 사람 막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 제가 작년에 스탠포드하고 미시간 대학 테슬라에 가서 이제 이거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송금이나 전 세계 나갈 자신 있다. 걱정 마지 마. 월스트 시나리오 다 여기 다 있다.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포스닥터 한 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헤이 프로페서, 누가 그러냐 했더니 너 뭄바이 가봤냐? 뭄바이는 일단 차선이 없고 당락이랑 뭐 차는 다 갔다 이러고 사람 따라오고 오른쪽에 좀 간 게 없더라고요. 아 내가 졌다.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퓨처의 오토인자를 바뀌는 걸 위해서는 우리 세 분이 하시고 제가 질의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 발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이 자동차 연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미국 EU.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에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그 선행연구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중에 이제 인간편의 연구팀에서는 그 UX, 뭐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선호명 교수님께서 뭐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업계의 전체적인 현황하고 그런 그 법적인 현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이 또 많지만 그 앞으로 산업계가 많이 바뀔 수 있는 굉장히 그 태풍의 눈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면밀히 쳐다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전체적인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각 그 나라별로도 지금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도 계속 바꿔가고 있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그 저희 나라에 지금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지정해 주셨고 면허를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요구하는 거는 도로를 다 확대, 전도로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그런 일들을 해왔고 유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큰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연합, 일본이 한국보다 환경이 좋은 거는 혼다, 도요다, 뭐 닛산 이런 회사들이 서로 협업을 많이 합니다. 경쟁을 하면서 경쟁도 하지만 협업을 많이 해서 그 대정부 관계에도 같이 가져가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거의 주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건지 현대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성,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도 자율주행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걸 최근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4단계 레벨 4라고 하면 그 원하는 곳을 목적지만 말하면 가는 수준의 자율주행인데 그 정도 자율주행을 이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2단계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벤츠 차 정도, 그러니까 종방향과 횡방향을 그 정해진 도로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먼저 도로 정비도 하고 법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그 라스트 원 마일 뭐 이런 쪽에는서 먼저 4단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3단계를 거쳐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4단계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일본은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율주행에서의 큰 이슈는 지금 기존 자동차 업체들하고 그 자동차 업체가 아닌 곳 산업계에서의 그 경쟁입니다. 여기가 이제 큰 그야말로 전쟁 같은 경쟁인데 자동차 업체로서는 이미 기존 차에 레벨 2, 레벨 3를 거쳐서 레벨 4를 가야 되고 레벨 2도 아까 세이프티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레벨 4도 해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ICT 업체들 뭐 구글, 바이두 뭐 이런 쪽에서는 바로 4단계만 합니다. 그냥 4단계만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부터 그쪽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자동차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리콘밸리를 갔다 왔는데 그쪽이 자동차 산업에 뭐 시작을 하고 디트로이트 넘어갔다가 요즘 다시 뭐 분위기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재 전쟁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타이틀만 있으면 뽑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서로 인재를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바이두에서는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그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면접 없이 뽑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제안을 막 매일 서로 보내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송 교수님께서도 학생들 실리콘밸리 보내면 굉장히 이미 갔습니다. 아 이미 그런 정도.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 사람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그다음에 그
이제 또 하나의 또 그 경쟁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우버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택시처럼 안내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자율주행차를 자기가 세계 최초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약간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을 해서 상용화 시키려면 뭐 미국에 파는 차는 미국 어딜 가든 자율주행이 돼야 되고 한국 차는 한국에서 돼야 되는데, 우버는 자기가 정한 도시만 되면 그 도시에서 자기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 곳에 손님이 콜이 오면 거기만 먼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도시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쪽은 점진적 커머셜라이제이션을 먼저 하고 점진적 확대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늦게 시작했지만 뭐 카네기 멜론 대에서 일하던 그 달파 때부터 뭐 로봇 뭐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정말 통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들도 그래서 이제 조금씩 그런 ICT 업체와의 협업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나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은 사실 이 자율주행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와 센서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센서 측면에서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요. 가장 그 중요한 센서가 레이다, 라이다, 카메라인데, 특히 저희가 해보면 그 라이다가 굉장히 중요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GPS는 이제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PS가 도움을 주지만 결국은 그 추기, 그러니까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들이 라이다, 카메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센서에 대한 산업이 그 좀 더 지원이 많고 개발이 더 그 한국에서 이루어져야 그 이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상용화될 때 그 한국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갖게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대부분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집니다. 구글, 우버가 쓰는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은 그 병렬 처리를 저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구글도 가보고 우버도 가봤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그 GPU가 달린 거의 슈퍼컴퓨터급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에, 그래서 뭐 차를 자꾸 달라고 하니까 뭔데? 이러고 이제 가서 그 요구 조건을 들어보니 그 중에 하나가 2kW의 파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말이 2kW지 그 자동차가 도심 주행을 하게 되면, 저 연료전기차 주행을 하게 되면 도심 주행에서 평균으로 쓰는 파워가 5.7kW고요. 그 고속도로 주행은 15.7kW를 씁니다. 아니 15.6kW. 근데 2kW를 달라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콤바인드 연비 보면 한 17% 정도의 손해를 보는 정도의 파워를 단지 컴퓨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인공지능으로 뭐 카메라로 된 데이터 처리해야 되고 360도 라이다 그 모든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그 슈퍼컴퓨터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소프트웨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사실 굉장한 사회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거의 없어질 거고, 지금 보험회사들은 아마 지금만한 보험료를 받을 수 없고 그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 교통 혼잡도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차를 자율주행 시대에는 다 커넥티드 하기 때문에 뭐 교통이 다 분산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됐을 때 생산성 향상, 저희가 사실 차에서 보내는 그 운전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제 뭐 다른 휴식을 취하거나 이제 업무를 하거나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아까 사고에서 트럭 사고 나는 거 보여주셨는데, 이런 그 물류 쪽이 자율화되면 화물 운송 그 수입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운송비가 낮아질 걸로 기대하고, 그 운송비가 낮아지는 건 산업계에 큰 영향을 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자율주행까지 가기는 아주 험난합니다. 사실은 기술과 인프라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로서는 그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서 어떤 피해가 있을 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세로 개발을 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건의 오작동이 나더라도 그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큰 그 과제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 수용성 측면입니다. 고객 현재 사실 자동 아까 130만 명이 1년에 사망합니다. 교통사고. 근데 그것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말자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차를 없애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수용이 된 거죠. 그만큼의 사고가 나고 하지만 비행기에서 아마 그 정도 사고가 난다고 하면 비행기를 어떻게 타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많은 면책이 주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차는 훨씬 줄어들 거지만 그래도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인명사고로 사망사고까지 아니어도 자잘한 사고들은 날 텐데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도 정비가 돼야 되는 이렇게 기다려지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센서들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까 그 컴퓨터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4단계로 해서 쓰는 컴퓨터는 한 5천만 원 정도 할 걸로 예상이 그냥 현재 시장가로요. 그건 자동차용 컴퓨터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용 산업용 컴퓨터인데도. 그리고 센서로 사용하는 라이다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한 그 추가로 5천만 원 정도 아직은 그 양산을 하게 되면 그런 센서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뭐 한 뭐 100만 원 이하의 가격들을 제시는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품 비용들에 대한 증가를 억제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책하고 법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저희 그 한국에서 느끼는 온도는 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거를 풀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법이 아무래도 그 성문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 많은 트라이를 합니다. 뭐 테슬라가 주차장에서 차를 꺼내는 것을 무인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상용화를 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그 릴리즈 해버리고 사람들이 쓰게 되는데 그 법규적인 문제 사실 안고 있거든요.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한국은 모든 게 허가 대상이고 자율주행 면허를 따도 차마다 면허를 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정부의 지원, 그 과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하나 소프트웨어 측면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중에 사이버 시큐리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해킹이 돼서 자율주행차가 운전자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움직이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그것 또한 그 뭐 테러에 활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예.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국민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그 차량 인베이 시스템 마이컴이나 오토사 같은 플랫폼하고 이제 제어 시스템 쪽하고 사물 인터넷 쪽을 같이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스마트카 관련 표준화 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뭐 표준이나 아니면은 뭐 CES, MWC 아니면 뭐 모터쇼 같은 부분 좀 쭉 정리해서 발표를 다니고 이제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경 모터쇼를 다녀왔었는데요. 아까 선우 교수님 보여주신 그 페라데이 퓨처에 투자했던 이제 러에코라는 인터넷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러에코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전기차를 직접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기차를 만들면 다들 이제 궁금한 게 배터리하고 뭐 모터를 궁금해하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자한 페라데이 퓨처에서 사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플랫폼을 공유하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 친구 얘기하는 부분 이제 뭐 스마트홈이라든가 아니면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전기차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지만 최근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런 IT 업체의 전기차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까 선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런 융합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율주행과 미래이동성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래이동성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Future Mobility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미래에는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요. 이건 아직 이게 연구기 때문에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서 꼭 그렇게 간다라는 측면은 아닌데 저희가 한번 그 레퍼런스로 좀 삼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6년 올해 이제 제네바 모터쇼에서 미래이동성 혁신 연구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도 이제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팀장님께서 하신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 딱 그 연장선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네 개의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이용의 자유로움, 그리고 경계의 자유로움,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리고 오염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게 네 가지의 주제를 얘기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미래 이동성 연구하고 이제 잘 맞아 있습니다. 이제 주요 자동차사를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개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다 미래 자동차 산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하는 연구가 미래 이동성 연구인데요. 거기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대도시 인구 집중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시아의 메가시티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인구의 60% 이상이 대도시에 밀집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60%로 시작을 했다가 70%까지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는데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전에는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서울에 다니는 차량들의 대부분이 1인 탑승객이 되게 많은 부분이 하나 있는 부분이고요. 사용자가 변화하는데 이제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이제 감성 자동차, 나만의 자동차를 원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소비자의 특정 세그멘트를 맞춰서 차를 판매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차량 소유의 변화가 옵니다. 저희가 집을 샀다가 전세 월세로 바뀌는 것처럼 차량도 이제 거기에서 차량 공유, 카셔링 서비스 같은 게 이제 커가는 분야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소카가 많이 커가는데 제가 소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게 저희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 상당히 이제 빠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도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이동성의 해법으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제 메인은 이제 도시 내 이동성이 메인이 되는데 이제 도시 간에서도 이제 해법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집 주행으로 하던가 아까 물류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 주행을 통해서 효율을 좀 증가시키는 게 도시 간의 부분이 있고요. 일단 도시 내에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좀 바뀌어집니다. 대표적인 해법을 제시되는 건 뭘 제시하냐면 이제 소형차 자율주행 카셔링을 이제 제시를 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에 출근해서 차를 놓고 그 차는 집까지 다시 가서 뭐 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다시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게 이건 조금 이제 보는 연구자들에 따라 관점이 다르긴 한데 전기차와 무선 충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가 어떤 게 있냐면 포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카셔링에는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이제 전기차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렌트를 해도 그 반환을 할 때 주유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가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충전기를 꽂아두면 되기 때문에 카셔링에 뭐 전기차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무선 충전이 좋은 부분은 아예 이제는 뭐 저희가 갖다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충전하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미래 도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걸 보면 저희가 출근한 다음에 너 가서 주차해 그러면은 이 차가 이제 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는 거죠. 그 거기서 무선 충전을 하고 오는데 이제 미래에 그리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 극단적인 시나리오 하나는 이제 주차장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도심에서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요. 이 차가 자율주행으로 외곽에 나가서 주차를 하고서 무선 충전을 하고서 다시 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승의 소형차를 사용하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면 이점이 있고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이제 차량 사용률을 증가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하게 되면 출근 시간을 뭐 30분, 1시간 잡으면 그 시간 이외에는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그런 시간 없이 차가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사용해서 이제 환경보호나 무선 충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주요 전시회의 이제 자율주행 컨셉카의 개념들을 보면 소형차, 전기차, 자율주행, 무선 충전, 카쉐어링 이 다섯 가지의 키워드를 이제 모두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2013년도에 이제 트랜스포밍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미시간주 애나버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 이동성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소형 전기차, 자율주행, 카쉐어링을 이용해서 어떤 도시 환경도 보호하고 효율을 높여주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좀 시사점들이 나옵니다. 주요 데이터를 보면 일단 2009년도 당시에 미시간주 애나버의 인구는 28만 5천 명, 약 30만 명 정도고요.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20만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내 주행하는 로컬 트래픽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12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1회 평균 주행 거리를 봤더니 9.3km고요. 그 정도면은 시내에서는 전기차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평균 탑승객을 봤더니 1.4명입니다. 예,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면은 2인승 전기차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자동차 가동률을 봤더니 5%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가동률이라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저희 학교까지 가면 이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여기가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 2시간이거든요. 그럼 24분의 2 하면 자동차 사용률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 정도의 그런 자동차 사용률이 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떻게 저기를 했냐면 소형 전기차를 가정을 하고요. 저 우버처럼 이제 부르는 거죠. 카쉐어링을 하면서 중앙 집중형 자율주행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니까 실제적인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로컬 트래픽에 12만 대 사용되던 거를 18,000 대면 충분하더라. 한 7분의 1 정도 이런 결론을 냈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 대기 시간을 1분 미만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재미있는 건 이제 자동차 가동률이 자동차는 계속 불어나는데 충전 시간 이외에는 자동차 가동률은 한 70%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제 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에서 장거리 8만 대 말고 로컬 트래픽용 12만 대 가지고 이제 분석한 부분이고요. 그 주요 이제 영향을 꼽은 거는 차량 대수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어떤 자율주행 알고리즘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빅데이터, 교통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고 있는 건 이제 차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고장 예측이 있습니다. 저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차 상태가 어떤지 저희 몸으로 느끼는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못 느끼니까 앞으로 이제 고장 예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참고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캘리포니아 DMV에서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 규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물론 이게 그걸로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처음으로 나온 제도니까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 나온 부분 보면 일단 자율주행 면허 소지 운전자가 탑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제조사가 직접 판매는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리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차량이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 책임이지만 만약에 차량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이거는 제조사나 운영사한테 물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 아까 해킹 부분으로 나온 것처럼 제조사나 운영사가 계속 차량의 고장 진단을 관리하고 예측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표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ISO TC22는 도로 차량 분야인데요. 여기에서 SC31 분야에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익스텐디드 비클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차량용 클라우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어떤 정비소에 가서 정비 기기를 꽂아서 진단하던 걸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려가지고 차량 진단, 고장을 예측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동차사가 IT사에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 어떤 진단 및 관리를 원격으로 해주겠다. 두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어떤 자율주행에 따른 변화하고 시사점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해보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이동성 해법에 따른 고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 전기차, 자율주행, 무선 충전, 카쉐어링 이건 이제 도심에서 이제 해결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뭐 소형차, 자율주행, 카쉐어링까지는 뭐 어느 자동차에서는 다 보는 부분이고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가면서 차량 가동률이 증가한다. 차량 대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대신에 자동차사의 패러다임이 어떤 고장 진단이나 빅데이터나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많아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역시 나오는 부분이 하위 OEM의 위기를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대 메이저 재편하고 좀 관련이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장 예측 및 진단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뭐 차량용 O2O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사가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중고차 가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 가는 부분이죠. 차량의 수명이 늘어나고 중고차 시장이 늘어나는데 차량 계속 관리해 주는 부분하고 또 이제 관련이 좀 있고요. 빅데이터 관련 산업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중앙 집중형 교통 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건데 거기에서는 뭐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나 교통 관련 산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버의 자율주행에도 우버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경쟁자는 자동차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져오면 우버는 그걸 갖다가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대중교통하고 경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등 연계 산업의 변화에서 사고율이 감소되니까 그런데 보험사들의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재밌는 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보험은 감소하는데 캘리포니아 DMV 제도에서 보면 자동차사나 운영사에 대한 보험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어떤 기계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고장 예측을 잘 못해서 나는 사고에 대한 보험이 상당히 큰 액수로 물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자율주행이 갔을 때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에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해법이 이제 필요한 건 좀 사실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미래부의 그 미래 성장 동력 그 19개 중에 스마트 자동차 그 지금 그 추진단 단장님을 선우 교수님 맡고 계신데 거기 제가 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 사실 한 5년 전에 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현대자동차 그 부회장님이 연구개발 맡으신 부회장님이 양우철 부회장님하고 이현순 부회장님이신데 두 분 다 말리시더라고요. 미쳤냐 그러면서 그 길을 왜 가냐고. 그래서 근데 그 지금 오니까 한 5년 지나니까 지금 조금 뭐냐면은 아 제가 그때 너무 짧게 생각을 했구나. 참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그 미래성장동력 스마트자동차 추진단도 세계 부처 공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 미쯔비시 있을 때 이 정부 R&D 사업 관련해서 ASV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세프티 비클 그 프로젝트를 그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90년부터 했는데 얘네들은 5년 단계로 해가지고 2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SV2 쪽에 가서 데모 2000에 거기 가서 그때 테스트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보면은 참 부러웠던 게 정부 관련 부처들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재미나게 일을 했어요. 서로가 이렇게 그 어떤 국가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산업적인 목표를 두고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자부연에 와서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부처 안에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도 하고 그렇게 좀 큰 그림을 좀 그런데 좀 그 역할을 좀 하나 좀 작지만은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최근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시 이게 모아놨더니 다시 또 이렇게 막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조금 이제 뭐 이제 서론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우리 나라 관련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지금 상황을 지금 모르시고 먼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산업하고 그리고 왜 해외에서 이제 저기 자율주행 쪽을 이렇게 관심을 두느냐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지금 카마라고 해서 한국 자동차 그 산업협회에서 나온 내용이 보면은 2014년에 이제 공식된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2014년 자료에 보면은 생산을 9천만 대를 오버를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 2,380만 대를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이 2020년에 이 중국 자국의 생산 볼륨을 얼마큼 가져가겠냐 하면은 5,800만 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동차가 지금 과거 한 10년, 한 5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이 천만 대 성장하는데 5년 내지 한 8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기껏해야 저희가 2020년 자리야 한 1억만 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6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최소 박사님 계시지만 현대자동차 그러면 중국에서 가지고 가는 볼륨이 얼마냐? 2020년에 300만 대 안 됩니다. 현대하고 기아하고 다 해봤어. 다 합쳐가지고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제조업 관점에서 저희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간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 업체 관점에서 제일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볼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볼보는 브랜드 이미지가 안전한 차를 옛날부터 장인들은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벌써 어떻냐면은 스웨덴에서 100대를 가지고 레벨 리자에 지금 레벨 3에 해당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 3라는 건 뭐냐면은 컨디셔널하게 아이가 오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적으로 눈을 떼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걸 100대를 이제 실증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이해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볼보의 지주회사가 되냐면은 중국의 지리라는 자동차입니다. 벌써 얘네들이 2012년인가 13년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지금 100대 실증 사업을 중국에 가지고 와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이 제조업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견제를 했었는데 앞으로 뭐냐면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신기술 관련해서도 우리하고 저희 자동차 이제 산업 관점에서 큰 경쟁업체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참 저희가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그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준비를 안 하면은 조선이나 지금 철강 쪽하고 똑같은 상황이 몇 년 안에 닥칠 거라고 저는 믿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래 사회 관점에서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다 공동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고령화하고 개인화하고 도시마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본이 왜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0년까지 정책적으로 이거를 지금 띄우려고 했냐면은 산업 부분도 조금 처져 있는 것도 이제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일본도 지금 뭐냐면은 지금 2050년이 되면은 지금 1억 2천만 명에 대한 인구가 9천만 명으로 줄고 그때 45%가 65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균 연령은 지금 90 정도 돼버리는데 65세 이어가지고 90까지 의료 케어를 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22조 엔이 들어가는 겁니다. 220조가 그 사람들 그냥 뭐냐면 행복한 삶이 아니고 뭐 진짜 그 평균 수명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해서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생각해서 걔네들이 생각을 전환을 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 이 사람들을 그러지 말고 사회시설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시설로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또 뭐 물론 잠은 집에 가서 이제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체육복지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꿨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10분의 1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고령자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시설까지 모시고 오느냐. 정말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셔틀을 운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새로운 뭐냐면은 신개념적인 어떤 모빌리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동수단이. 그래서 아까 저 정 교수님 말씀하신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한 1, 2인승 이렇게 해서 이제 카쉐어링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소사이티나 또 하모나이즈드 모빌리티 소사이티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미래 사회에 대한 변화에 다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서 이 하모나이즈드 모빌리티 소사이티를 하모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실증 사업을 벌써 유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동경 그리고 도요타, 오키나와 그리고 프랑스의 한 곳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이제 주시하는 이유는 아주 여기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지만은
벌써 뭐냐면 도요타의 스마트 센터라고 해서 빅데이터 센터하고 다 연계가 돼서 클라우드 지금 그 커넥티드 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율주행까지 기능까지 여기다가 애드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얘네들은 그 패키지 형태로 뭐냐면은 지금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정책적인 방향에서 각 국가마다 정책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본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걔네들은 지금 SIP라고 해서 자동주행이라고 해서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5개 부처가 같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ITS, 그냥 인텔리전트 트랜스포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 첨단 도로를 베이스로 해서 얘네들이 사회적 그 교통환경을 다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기대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교통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연비도 좋아지고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여섯 가지 그 기대 효과 마지막에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그 SRP 보고서를 들어가서 들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 도로 인프라, ICT 인프라가 융합이 되는 전형적인 융합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되는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중국이나 지금 동남아나 예를 들어서 저기 중남미 쪽에다가 인프라까지 다 수출을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패키징 돼버리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 산업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을 현실적인 부분하고 미래 사회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전형적으로 자동차 산업하고 도로 인프라라든지 ICT 인프라가 융합되는 융합 전형적 융합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융합 산업 관점에서 저희가 볼 때 이제 지금까지 보는 거하고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게 먼저 뭐냐면 지금 모든 우리 도로라든지 자동차가 인적 환경으로 다 돼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기계로 이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러면은 이게 기계적 환경으로 뭔가 이제 다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로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저희가 당면 과제입니다. 도로 차선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서 휘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 없어져가지고 이제 차선이 안 보여주고 하는데 실제 그 유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은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기계는 인식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 차선이 좋다고 해서 기계가 잘 인식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계 관점에서 뭐냐면 명암입니다. 비전 센서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심 지역에 거기에 가드레일 이렇게 방음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다 철제거든요. 철제면 그 뭐냐면 차량용 레이더 관점에서는 그 다 뭐냐면은 그 오반사 때문에 검지율이 성능이 확 이렇게 저하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기계적 환경으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교통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아직 진짜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걸 좀 정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용성 관점에서 이게 사회적 수용성이나 사용자 수용성이나 산업적 수용성이 있는데 그 관점에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착시 현상이 여기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예타 사업 저희가 준비할 때도 참 힘들었던 부분이 해외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게 막 거품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당 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을 만한 자료는 유럽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그걸 협의체를 마련해 가지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로드맵을 만든 EPOSS라고 해서 EPOSS 그 자료가 제일 이제 믿을 만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딱 그 자동차 업체들 이야기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자율주행이 실제 실용화가 되려고 그러면은 R&D 그리고 데모 그리고 인더스트리 프로덕션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R&D 아니면은 R&D성 실증을 가지고 꼭 인더스트리 프로덕션이 되는 그러니까 상용화 제품화 될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R&D에서 이 프로덕션 인더스트리 가는데 거의 10년 내지 한 15년,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바른 어떤 통찰력과 통솔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 환경 관련해서 자동차 완성차는 어느 정도 이제 SI 기능이 뭐 능량이 어느 세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품 산업 관점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3, 40년밖에 역사가 안 됩니다. 근데 해외 보시나 아니면은 콘티넨탈이라든지 델파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동차 산업하고 같이 역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100여 년 이상 얘네들은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기간 동안에 뭐냐면 민간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도움을 받을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적절하게 민간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냐면 산업 역량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동차 업체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부품 업체 관점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없어요. 하물며 지금 뭐 지금 만도 아까 모비스 말씀하셨지만은 모비스가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6위지만은 실제 들어가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정말 이거라고 해서 지금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크기도 지금 보면은 핵심 부품은 아까 모바일아이라든지 보시라든지 아니면 덴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SI만 하는 겁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만. 그런데 그런 산업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냐면 산업체 모든 게 준비가 다 됐다고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경우가 착시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 안 하고 그냥 사회적 법제도만 인프라만 깔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또 접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산업적 수용성도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산업적 사회적 사용자 수용성을 균형감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